그러면 이거를 파괴시키게 되면은 혹시 살이 또 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또 그대로 이렇게 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수술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네. 가장 많이 한 질문인데 이중턱의 지방이 지방세포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인 지방이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숫자가 잘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100개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의 잉여의 에너지를 지방세포 안에 저장을 하는 건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커진다. 이중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은 크기가 커지는 거고 우리가 흡입한다는 것은 크기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숫자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중턱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20개 네. 남겨놓고 80개를 다 빼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20개가 물론 살이 찌면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 그렇죠. 잘 안 찐다. 쉽게 말해서 잘 안 커진다. 100개가 있을 때 커지는 거하고 20개가 있을 때 커지는 그쵸? 거하고 너무 좋은데요?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흡입술은 좀 목적이 달라요.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이즈를 줄여주는 목적이 더 커요. 사이즈 그냥 파괴는 못하고 미세하게 이렇게 줄여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구나. 흡입은 숫자를 줄여주니까 네. 환경 자체가 개수가 작으니까 이게 커지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